헤이. 응, 자기야. 우리 며칠 후에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뭐야? 몇 시에 가야 돼? 몰라. 아침에 가야지. 아침 몇 시? 근데 나못 가. 그거 다른 일정 있어가지고. 에? 대기가 대신 간대. 에? 대기한테 물어봐. 대기랑 가라고? 대기랑 어떻게 가? 대기랑 가면 돼. 나 대기랑 오선데? 뭘 어색해. 대기 원래 저기 너 좋아해? 아니 그걸 떠나서 좀뭐나 대기 성격을 잘 몰라. 성격이 어떤데? 걔? 일단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좋아해. 남자친구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주인이 있는 걸 뺏는 걸 좋아해. 홀리 쉣. 그럼 변태야. 홀리 쉣. 좀 그런데? 아니야, 너가 더 그래. 같이 둘이 같이 비즈니스 하면 잘될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어. 나 잘하고 와. 오케이 알았어. 출발? 뭐야? 왜 그렇게 해? 가보자. 아니, 친구의. 그러니까. 좀. 우리 둘이 이게 무슨 조합이냐고. 살짝 죄책감이 있네. 왜? 어? 주인이 있는 걸 뺏는 걸 좋아해. 좀 그래. 약간 지금 상황도 그렇고 약간 나는 승민아 시간을 갚는 게 좋을 것 같아. 승민아 연락 안 하는 동안 자성찰하면서 약간 회사 동료로 가는 거니까. 아 그치, 친구로 가는 건데 이제 그치? 그냥 재밌긴 하겠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그치, 힐링도 필요했거든. 나 왜 신경 많이 쓰여? 아 그치, 내가 그분한테 그랬거든. 그분이지라. 이게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아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약간 선택하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솔로도 아니고 최종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야, 근데 현설, 내가 아까 우리 삼겹살 먹었잖아. 먹고 가는데 너 뒤에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운동을 하는 거야? 흑인 엉덩이 느낌이야. 근데 친구의 썸녀잖아. 아니, 그럼. 엉덩이. 난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건데? 왜? 벌써 도착했어요, 여러분. 지금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겁나 가깝다, 진짜. 서울이랑 가깝다. 그니까. 아, 날씨 너무 좋아. 왜 이렇게 한적해? 조용하다. 너무 좋아. 이렇게 딱 불륜 나기 좋은. 어디였지? 3번인가? 근데 여기 귀엽다. 되게 귀엽네. 여기야? 응. 4번? 귀여운데? 자기야, 우리가 잘 장소야. 뭐라고? 라라라라라. 아이, 언제적 뽀금이야. 너랑. 와, 너무 귀엽다. 와, 대박. 아, 나 진짜. 우와. 감성 낭낭한 캠핑장 공장. 와, 진짜 귀여워. 여기 넓다. 뭐야, 푸신한데? 뜨밤. 아, 푹신한 데를 왜. 그리고 전기장판 있고요. 날씨 이제 좋으니까. 근데 식기가 다, 개인적인 식기가 다 안에 있고, 냉장고 있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아, 근데 되게 귀엽다. 되게 빈티지하게 잘했다. 잘 빼놨다. 진짜 귀엽다. 캠핑 카라반의 최대 장점 뭐냐? 감성이거든요? 아, 이거. 근데 이거는 밤에. 맞아, 밤에 뒤지게. 낭낭할 때 보여드리자. 바베큐에 이 조명에 술. 은행 떨어지러 와. 예쁜데? 와. 헐, 예뻐. 괜찮다. 나 생각보다 진짜 너무 괜찮은데? 그치, 컨셉이 세 가지로 나눠졌네. 야, 이거 강이야? 근데 여기 진짜 뷰다 쩔어, 진짜. 야, 여기다. 두 번째 숙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 밤의 감성 미쳤겠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런 캠핑 감성도 해놨네, 구비를. 그니까 약간 골라 잡수쇼 이런 느낌. 뭐가 넓다. 우와, 왜 이렇게 넓어? 나 진짜 넓어. 아니, 딱 필요한 것만 있고 딱인데? 아, 추가 베드. 아. 현서야. 응? 저거는 왜 지금 체크 안 해줘? 뭐? 푹신해야지. 왜? 아니. 되게 약간. 프라이빗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또 뭔가 야외를 즐기시는 패티시?
야매를 즐기시네. 아, 너무 좋은데? 이제 뭐 할래? 이제 서핑하러 갈래? 어, 서핑하자. 아, 이렇게 하? 나 진짜 서핑 존나 잘한다. 진짜 운동신경은 진짜 타고나는 게 맞아. 약간 윤성빈 느낌이거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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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 봐도 돼. 원래 방송 무료래. 아, 무료야? 어. 근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아, 그래? 오, 오, 오. 진짜 혼자 한다. 어? 오, 잘한다. 솔직히 강습받고 하면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아? 어, 아 쉬운데 약간 카메라 때문에 장난친다고. 아, 좀 약간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멋있었어? 우스꽝스러웠달까? 아, 근데 나 속옷이 어? 나 속옷이 없어. 어떡하지? 노팬티로 입고. 아, 그러면 그 청바지 까끌까끌거리는데 내 거 커가지고. 그럼 변태야. 변태라고? 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이 대표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골프 치러 가셨나? 아, 전화 한 통해? 오. 친한 사이야 대표님이랑? 아, 술도 먹고 다 했어. 기다려봐. 어, 어디까지 다 했어? 유부남이죠. 그건 그게 무슨 뭔 소리야? 난 친해서 딱 그냥 한마디 할라. 아, 오케이, 굿. 어? 100만 땐 바로 받아. 대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자. 어,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토마호크 세트고 이게 바베큐 세트. 아니 이거 장 볼 필요가 없다. 그치. 아, 난 솔직히 이거 진짜 세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하지가 않아. 소시지 두 개, 새우에다가 그리고 막 이런 양파. 아, 이거 소스가 근데 4개인데 이것도 한 번씩 까줘봐. 이런 것도 솔직히 하나에 2,000원씩 해. 근데 아, 맞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게 난 너무 아깝거든. 이거 맛있는데 사실 굳이 사진 않거든. 그치. 비싸니까. 어. 자. 오! 여기 돼지가 들어갔네.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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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어, 너무 좋아. 역시 캠핑은 약간 이런 숯불을 감성이긴 해. 맞아 맞아. 하, 가성비 진짜 좋긴 하다. 여러분. 야, 술이나 줘. 예, 이제 안 바꿔주실 건가요? 네, 시작해만. 딱거니. 아, 어때 낭만이야? 너무 행복. 딱 지금 해지고 있거든. 그거랑 여기 장작 소리와 그리고 요. 아, 씨, 찌개 끊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나. 예? 근데 저 고기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 보이세요? 김치에 토마토에 간장에. 이것마저도 그분을 닮으셨네. 걔 약간 다 때려봤거든요. 죽든다. 자, 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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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내 피자 미쳤어. 우와! 우와! 오, 한번 시키기. 어. 이 정도 보면 진짜 잘 구운 거긴 해. 인사? 불맛있는데? 어, 우와. 나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왜냐면 내가 지금 실제로 행복해가지고 좀 뜯어내야겠어.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아, 네, 대표님. 아, 지금 잘하고 있어. 혹시 그 9시 정도에 오세요? 9시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혹시 뭐 유선으로 내고가 될까요, 그럼? 뭐 할래? 무슨 내고 할 건데? 거두 절매하고 어. 깎아주세요. 야, 이거 진짜 쌍낙이야. 알죠, 알죠. 이 감성에 그 가격 사실 맞는데 저희가 너무 구독자들 사랑하는 거 너무 아시잖아요. 더 좋은 혜택 주고 싶고 약간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 대인이 복귀했는데 잘 돼야지. 아, 야, 근데 뭐 어떻게 해줘? 저희가 기존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토마호크 패키지가 319,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이제 출장 가라고 해서 들은 가격이 249,000원이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충분하긴 한데 3만 원만 깎아주세요. 얼마? 3만 원이요. 그러면은 21만 9천 원이요? 네. 씨,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아, 대표님 저 복귀했잖아요. 내가 응원한다. 그러면 혹시 해주시는 건가요? 해주시는 건가요?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할게. 아! 대표님 그 바베큐도 똑같이 3만 원 할인이죠? 그럼 그게 얼마야? 3만 원 할인하는 가격이요? 16만 9천 원입니다, 사장님. 16만 9천 원? 네. 그냥 우리 뭘 벌어? 아니 감성, 청춘은 기억을 보시죠, 사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기가 제가 겨울에는 처음 와보거든요, 대표님. 근데 여기 메리트가 그 불멍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시멜로랑 그 불멍 세트 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 추가금 내는 게.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종강을 했어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아이, 있겠습니까? 무슨 대표님. 사실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야? 아니 그러셔야 돼요, 지금 녹화 중이라. 알겠어. 정말요? 아니 그러면 매직파이어, 스파클라, 마시멜로, 카페올레 두 잔 이거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야? 잠깐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싼 가격이긴 해요. 좀 더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청춘 낭만. 기록이면 진짜 안 해주는데 너니까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많은 사람 올 수 있게만 도와줘.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 대표님에서. 근데 대표님 혹시 레이트 체크아웃은 혹시... 내가 한 시간까지나 해볼게. 아 진짜요? 한 시간 진짜 커요. 대표님은 최고의 CEO예요 진짜. 아니야 다 대기 때문이지. 아 말은 다 제가 했는데. 너 됐다야 캠이나. 야 잘 웃는다. 웃나? 그거... 너 때문이야 근데. 너 덕분이야. 고맙지. 와, 우리 2차 어디 갈래? 우리 아까 그 소개시켜줬던 캠핑장. 좀 다른 감성 좀 보여주는 게 좋잖아. 여기다가 그거 마시멜로 해 먹을까? 쩐다. 아, 우리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진짜 또. 아니 나 너 그 스탑한 이유 좀 궁금함.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먼저 제시하긴 했지만 본인의 의지잖아. 솔직히 내 승배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승배랑 정말 만난다면 좀 승배를 오래 만나고 싶어서 또 있지. 아 승배 보고 싶다. 뭐? 너 술 먹고 취해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안 해! 아 근데 나 영상 컨펌 때문에 전화 한번 가긴 해야 돼. 어떻게 해? 해봐라? 아 그러면 나 승배 목소리만 들어도 돼? 너 진짜 좆변태 같아. 진짜 그러면은 나 업무 적은 거 할 테니까 너 진짜 끼어들지 마. 나 그럼 한글. 아 너 진짜 좆변태 같아. 클럽인가 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배야 뭐해? 집이야. 집이야? 뭐하고 지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아니 근데 승배야. 왜? 너 지금 한 며칠 지났는데 나 지금 혼자 있거든? 너 혹시 좀 어때? 좀? 아 그냥 그래. 아 그냥 야 나 혼자 있어. 편하게 얘기해줘. 그냥 그거 알지. 뭔가 하나를 조금 정리하고 있기 위해서 그걸 생각 안 날라고 더 막 열심히 사는 거. 딱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너가 바쁘기도 하잖아 요즘. 그치 너무 바쁘지. 약간 그 사람이 좀 생각날 틈이 없겠네. 그러진 않더라. 아 진짜 역겹더라. 근데 이제
근데 좀 이제 항상 옆에 맨날 연락했던 애가 연락이 안 돼.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까 좀 슬프긴 슬프지. 좀 슬프더라고. 그러면 승우야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 뭐를? 아이 계속 물어봐. 흔들리거나 이런 거 있었어? 아이 뭐 흔들려요. 아니 진짜로 내가 진짜 현서가 좋아. 진짜 괜찮은 여자야. 진짜 괜찮은 여자야. 아니 어쨌든 사람마다 잘 맞는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100% 다 맞냐?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뭐 나한테도 현서가 워낙 잘해줘서 아니 진짜 괜찮은 여자야 현서는. 아 알겠어. 지금까지 제 개인 촬영이었고요. 네 고마워요. 나 씨 꼭두하시가 된 줄 알았네. 렛츠고! 이런 촬영을? 야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멀다. 이렇게 안 했어. 맞아 맞아. 내가 좀 많이 봤거든. 아 야 그거는 야 야 삼겹살 굽냐? 들려? 이거 와! 이거 늘어지는 거 늘어지는 거. 배 이거지 인정? 이거 진짜 개맛있다. 인정 나 좋아. 맛있지? 오. 알겠지? 짜잔 전 여친 생각나는 불꽃놀이 빙빵 TFC 같아. 낭만이란 배를 타고 침몰할 거야. 아이씨 낭만. 하트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셋 간다. 오케이. 이것이 예쁘거든. 해리포터 같지? 야 진짜 예뻐. 그 옆에 고양이들도 계속 쳐다봐요. 이거 진짜 행복이긴 해요. 그러니까 뷰는 여기가 더다. 하나는 옹기종기 느낌 있잖아. 이건 약간 뷰를 위한. 아 대표님! 드디어 대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잇! 나는 성대 인정하는 사람이야. 아 파이팅 씨. 좀만 더 깎아주세요. 그만 이래. 너 이제 그만 이래. 야, 그러지 마. 나 아까 부산이 나 전화 왔어. 예, 인샘플, 숯불 추가 무료라던가. 아, 왜냐면 이게 숯불 추가, 숯불이 짧게 가더만. 그래, 숯불 추가해줄게. 아싸! 이거 장작 추가 아니고 숯불 추가다. 오케이. 그만 생각해. 다 나왔다. 뭡니까? 진짜 손작순, 두 명. 두 명? 두 명 뭐죠? 레트 체크아웃 해주세요, 2시까지. 아, 그래, 두 명 해줄게. 아! 10명 해줄게, 10명. 아! 손착순! 10명, 씨발, 10명은 씨. 와, 이게 솔직히 말해서 더 깎을 게 없었어. 말도 안 됐어. 레츠 체크아웃을 20명을 해준다니까. 오, 내가 사업. 10명인데 또 20명. 아, 10명이야. 와, 얘는 진짜 장사꾼이야. 20명 해? 싸! 사실, 야, 뭐 19장 팔리고 이러진 않겠지, 우리? 장작 부족할 수 있어. 조금만 해주세요. 그만 얘기해. 캐로! 그만 이래, 그만 이래. 불멍, 이거 하는 거 조금 짧던데. 이거 충분해. 사람들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사람들, 낭만이 너무 짧아요. 아니, 진짜, 진짜 낭만 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